최근 미국에서 미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한 사람을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민들 과반수가 이 사람을 지명을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1809년 2월 12일 날 그런 대단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가정이 어느 정도 가난했느냐면 상상을 못하는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링컨이 태어난 후에 8살이 되었을 때에 이 가정은 이곳저곳으로 정착할 곳이 없어서 전전하다가 도저히 있을 곳이 없어서 깊은 산속으로 그들은 이주를 했습니다. 통나무 움막을 지었습니다. 몇 평 되지 않는 통나무 움막 속에 있는 그들은 이 곳이 어느 곳이었냐면 밤낮 없이 곰이 출몰하는 곳입니다. 사나운 짐승떼가 우글거리는, 그리고 링컨이 살고 있는 이 어린 링컨이 있는 가정에 늘 사나운 짐승들이 이 집 주위를 배회하는 이런 살벌한 지역이 바로 링컨이 어린 시절에 살았던 곳입니다. 낮에도 문을 잠궈 놓아야만 했습니다.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이 어린 링컨은 1819년 거의 나이 10살이 되었을 때에 풍토병으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찢어질 듯이 가난한 이 가정에서 어머니가 몸져 누워서 그 깊은 산속으로 들어온 지 만 2년 만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10살 된 아들 링컨을 어머니는 앞에 앉혀놓고 다음 같은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아들아, 내가 너한테 이 땅에서 남겨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너에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 곁을 떠나서 나는 하나님 곁으로 간다. 내가 너에게 남겨줄 것은 한 가지 세상의 어느 것보다 소중한 것을 내가 한 가지 너에게 줄 테니 이것을 받아라. 그 내준 것은 어머니가 늘 읽었던 한 권의 낡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다음 같은 당부의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떠나고 없어도 너는 항상 이 말씀을 늘 간직하고 늘 이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은 나는 없지만 너는 하나님과 영원히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줄 것이야. 그리고 너는 반드시 어머니가 기도한 대로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이 어머니는 링컨에게 다음 같은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0살이 된 철없는 링컨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체가 된 어머니 가슴에 얼굴을 묻고 이 어린 소년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은 심각한 우울증 트라우마에 잡혀서 그런 늘 평생을 이 우울증 정세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이 어린 소년 링컨에게는 한 군데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링컨은 평생을 3년밖에 정상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종이 한 장 살 돈이 없습니다. 연필 한 자루 살 돈이 없습니다. 이 링컨은 청소년 때까지 글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셈을 할 줄 모릅니다. 늘 그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늘 기도를 매달리면서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는 어느 날 글을 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책 한 권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친척들에게 수소문해서 이 어린 링컨이 가장 좋아했던 그런 서적은 법과 서적이었습니다. 늘 법을 좋아했습니다. 그
딱딱한 법을 상당히 좋아했던 그는 이 법률에 관한 책이란 책은 어느 누가 책을 주겠다면 하루 길을 걸어가서 그 책을 구해서 읽고 또 읽었던 이 링컨은 종이 한 장 살 수 없고 연필 한 자로 살 수 없는 그의 형편은 타다 남은 숯덩이를 가지고 삽자루에다가 그 삽의 뒤에 숯덩이를 글을 쓰고 또 지우고 또 글을 쓰고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변호사가 되어서 나 같은 어렵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나는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때는 벌목공으로 한때는 일을 닥치는 대로 이 사람은 막노동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그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온갖 조수와 조롱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교육도 받지 못했고 책 몇 권 읽었다고 네가 변호사가 될 수 있느냐, 변호사는 하늘의 별 따기가 마찬가지다, 꿈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링컨은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변호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변호사로 세워주십시오. 이 링컨은 너무나 찢어질 듯이 가난한 그 어려운 형편 때문에 먼 일가 친척도 다 외면했습니다. 늘 업신여겼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혹 일가 친척도 나를 무시한 적이 없습니까? 이것이 나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배운 것이 없으니까 내가 아까운 친척조차도 내 집안 식구조차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링컨은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1837년 그의 나이 28세 때 주변 사람이 기절할 것 같은 깜짝 놀라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의 나이 28세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가리켜 링컨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고 많은 법과 서적도 많이 읽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변호사가 되었을까? 모든 사람들 의아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하는 말이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내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링컨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855년 그런 정치에 뛰어들게 됩니다. 상원의원에 출마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1856년 그는 부통령 지명 후보로 또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또 실패했습니다. 1858년 그는 다시 상원의원에 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또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링컨이 다음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무슨 일이든지 성공하게 하셨다면 나는 교만했을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그렇게 나는 자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다시 한번 도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는 다시 기도할 것입니다. 그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1861년 미국 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그에게 환호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첫 연설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안 계신 미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 실패의 조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일하게 성공의 조건은 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링컨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1864년 미국의 17대 대통령으로 다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히도 1856년 4월 14일 날 그는 워싱턴 포드 극장에서 남북전쟁으로 인한 노예 해방, 여기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 그를 저격을 했습니다. 그는 총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심장에서 피가 뿜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이 사람을 안았을 때에 링컨 대통령의 우주머니에 작은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늘 그는 잊지 않고 함께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을 때 그분이 백악관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백악관을 기도하는 백악관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전용 기도실을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모든 강요들과 회의를 하다가 문제에 부딪히면 모든 회의를 접어두고 모든 강요들에게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강요들이 기도하고 났을 때는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분은 1863년 4월 30일 목요일 날을 국가 금식 기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제정한 1863년 4월 30일 목요일 날 국가 금식의 기도의 날을 정하고 난 후에 지금도 미국에서는 국가의 위기가 오면 반드시 이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에 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치열할 때 이분이 직접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직접 지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알이 빗발치는 이 전쟁터에서 링컨 대통령이 진무하고 있는 이 텐트에 흰 손수건이 밖에 걸려져 있습니다. 흰 손수건이 걸려져 있는 것은 그 시간에는 흰 손수건이 걸려져 있을 때는 링컨 대통령이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긴박한 상황이라도 보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날 미국 모든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그들을 이 링컨 대통령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닥쳐온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한 가지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한테 구하지 아니하니 내가 너에게 줄 수가 없지 않느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이틀 동안 계속해서 제게 가슴에 계속해서 감동을 주신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월 첫 주 월, 화, 수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3월의 특별 새벽 기도는 가정 회복을 위한 새벽 기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성산수양원에 제 방에 가면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도하는 가운데 매월 월, 화, 수 새벽 기도 가운데에서 수요일 날, 우리가 매월 수요일 날은 특별 새벽 기도 때 성찬식을 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찬을 수요일 날 허락하셨는데 이 성찬 때에 성찬을 끝나고 나가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함을 들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내일 새벽부터 모레까지 기도 카드를 줄 것입니다. 여기에 다섯 가지 가정의 기도 제목을 쓰십시오. 그러면 저는 기도함을 가지고 성산수양관 제 기도실로 가져갈 것입니다. 그 기도하면은 여러분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다음 달 4월 새벽 기도
성찬하는 수요일까지 한 달 동안 여러분 기도를 붙들고 저는 매일같이 엎드려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불행을 행복으로 바꿉니다. 기도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사망을 생명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대별로 나타나는 수많은 위대한 역사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각 시대를 살았던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지명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게 능력 주실 것이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시대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장소는 달라도 한 가지 공통점은 그들은 한결같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두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발 뒤꿈치 잡은 자. 우리 인생은 항상 나는 남보다 앞서 가본 적이 없습니다. 늘 남의 발 뒤꿈치나 잡고 가는 야곱 같은 인생을 혹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을 가르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성경에는 버려지 같은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벌레 같은 인생을 사는 야곱, 다른 성경에서는 지렁이라고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을 가르쳐 지렁이라고 이름을 부르신다면 이 지렁이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지렁이가 땅바닥에 뒹굴고 있는데 사람이 지나갈 때 밟힐까 봐서 두려워서 불안해할 것입니다.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렁이는 깨끗한 곳이 없습니다. 가장 악취가 나는 시궁창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분명 악취가 나는 세상입니다. 온갖 냄새가 사방에서 진동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곳에 묻혀 살고 있습니다. 지렁이는 척추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쉬어집니다. 줏대 없는 인생 살았습니다. 지렁이는 눈이 없습니다. 앞뒤 분별이 없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이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한 사람의 이름은 오늘날 저 민족 국가의 이름이 된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사건이 어디서 있었을까요? 창세기 32장 24절은 다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얍복강에서 이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기도를 합니다. 이 사건을 가르쳐서 실험한 이 사건은 호세아 1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울며 간구했다 했습니다. 간구라 말은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갈 수 없습니다. 간절하게 매달렸던 그런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가 위골되어 버렸습니다. 탈골이 된 사람입니다. 처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는 이제는 발 뒤꿈치 잡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지렁이 인생이 아니야. 너는 벌레 같은 인생이 아니야. 너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말은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 졌다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야곱의 처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승리자야. 너를 이긴 자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이스라엘이 되십시오.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대는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출국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가장 거대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민족의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에 모세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국기 12장 37절에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장정 60만 명 가운데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약 250만 명에서 약 350만 명의 대인구가 이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바다가 막고 있습니다. 이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시고 민족을 건너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냅니다. 우리 민족은 지도자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홍해 바다같이
막혀있는 곳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오늘 이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민족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한나 여인은 자녀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약 역사의 최고의 제사장 선지자 누굽니까? 사무엘의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자녀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훌륭한 자녀를 길러내시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어머니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천녀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단한 용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공통점은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질병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질병은 막아내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는 크고 작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고 없이 들어오는 것이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열왕기하 20장 3절에 이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으니 주변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나철 벽으로 향하여 오늘 열왕기하 20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히스기야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눈에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그러므로 너는 생명을 내가 15년을 더해 주겠고.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하여 그의 생명은 15년 연장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환난이 왔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 사자굴 들어가면 찢겨 죽습니다. 굶주린 사자떼가 우글거린 그곳에 던져지는 이 다니엘은 그 처절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사자굴로 던져졌을 때에 천사가 미리 와서 이미 천사가 사자 입을 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시 나왔을 때에 그런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낙심하십니까? 무엇을 실망하십니까? 환경을 보고 절망하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기도라는 위대한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 닫고 비우지 않게 하며 다시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 열고 비를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기도는 하늘문을 열고 닫는 능력이 있습니다. 메마른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시오. 민족 전체가 말라 죽을 때에 메말라 버렸습니다. 오늘도 내 심령이 말랐습니다. 나는 은혜가 말랐습니다. 사랑도 말랐습니다. 내 가정에 감사도 말라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자라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의 단비가 내리는 오늘 기적의 현장에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은 성령 사건이 임하고 난 후에 남연소 안전병이 된 자, 선천적으로 못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사람이 완전히 역전의 인생으로 바꿔져버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오늘 남연소 안전병이 된 자를 잡으면서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 일어나 버립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는 수많은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체험을 할까요? 기도를 통해서 불치의 병이 치료받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불행의 행복으로 바꿔지는 그 반전의 인생을 하나님 만들어내신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처절한 기도를 하셨으면 땀이 피로 바꿔지는 이런 처절한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40일 금식기도, 마지막에 이 땅 떠나실 때에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기도를 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처절한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그 처절한 십자가를 이기게 하셨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기도는 위대합니다. 기도는 강조합니다.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내게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13절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5절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누가 일으키세요? 주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시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환경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기도하시는 가정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